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도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듯 말할 때 쓰는 잖아요. 가깝다니요. 차로 1시간이나 더 걸려요.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거나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서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할 때 쓰는 단어요. 거기에 앉아도 되나요?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물어볼 때 사용하는 나요, 응가요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법을 공부하게 될까요?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보, 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그래요? 대안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려줘요. 대안이가 깨면 이유식을 먹여주세요. 이유식은 어떻게 먹여야 해요? 냉장고에 이유식을 넣어두었으니까 데워서 먹여주세요. 뜨거울 수 있어요. 잘 식혀서 주세요. 또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이유식 먹이고 나서 대안이 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요. 이유식을 먹여주세요. 대안이 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동은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해주거나 하게 하는 경우에 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옷을 입어요. 아이가 직접 스스로 옷을 입어요. 이것을 스스로 주인공이 되었다는 의미로 주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요. 이 문장에서는 아이는 혼자 옷을 입지 못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동사에 이히리기 우추 같은 말이 붙어서 사동동사가 만들어집니다. 대화문에서 보면 먹여주세요는 남편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하는 것, 그것을 부탁하는 말이고 씻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도 남편이 아이를 씻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모두 남편이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있지요. 사동동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보다, 보이다, 먹다, 먹이다, 죽다, 죽이다, 앉다, 앉히다, 입다, 입히다, 식다, 식히다, 울다, 울리다, 알다, 알리다, 날다, 날리다, 웃다, 웃기다, 벗다, 벗기다, 남다, 남기다, 자다, 재우다, 타다, 태우다, 깨다, 깨우다, 서다, 세우다, 낮다, 낮추다, 맞다, 맞추다. 읽히다, 보이다, 날리다와 같은 사동은 피동의 형태와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읽혔어요. 이 책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요.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라면을 끓다, 끓여요. 어머니가 아이를 의자에 앉다, 앉혀요. 의사가 환자를 살다, 살려요. 배우가 관객들을 웃다, 웃겨요. 다시 완성된 문장을 따라해 봅시다.
라면을 끓여요. 어머니가 아이를 의자에 앉혀요. 의사가 환자를 살려요. 배우가 관객들을 웃겨요. 냉장고에 이유식을 넣어두었어요. 영수증을 모아두었어요. 아어두다는 어떤 일이나 동작이 완료되고 그 완료된 상태를 그대로 지속할 때 사용하는 문형입니다. 두다 대신 노타를 써서 사용해도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사진을 벽에 걸어 두었어요. 가족 사진을 벽에 걸어 놓았어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이 수박을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에 넣다, 넣어두고 시원해지면 먹자. 짐을 어디에 둘까요? 저기 사물함에 보관하다, 보관해 두세요. 토니 씨가 집을 샀다고 해요. 결혼 전에 저축하다, 저축해 둔 돈으로 샀대요. 완성된 문장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해지면 먹자. 저기 사물함에 보관해 두세요. 결혼 전에 저축해 둔 돈으로 샀대요. 이유식은 어떻게 먹여야 해요? 외국에 갈 때는 여권이 있어야 해요. 아야 어야 하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조건을 의미합니다. 대화문에 나와 있는 이유식은 어떻게 먹어야 해요는 반드시 지켜야 할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 문형에서 하다 대신 되다를 사용해서 아야 어야 되다로 쓰기도 합니다. 문장 만들기 연습 해볼까요? 영화 보러 갈까요? 미안해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다.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제주도에 가려고 해요. 요즘 사람이 많아서 미리 예약하다. 요즘 사람이 많아서 미리 예약해야 해요. 완성된 문장을 다시 따라해 볼까요?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요즘 사람이 많아서 미리 예약해야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